과거엔 주로 중장년층에서 당뇨병이 발생했지만 최근엔 20, 30대 젊은 층에서 당뇨병 환자가 급증하는 추세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전신 외형적으로 그렇게 아주 뚱뚱한 그런 체형들이 많지 않은데 상대적으로 복부 비만 그리고 내장 비만, 뱃속에 기름이 많이 끼어 있는 그런 비만이 많다고 그러는데 그런 비만이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고 되어 있어서 그런 비만이 심하면 심할수록 젊어서 당뇨가 생기는 겁니다. 젊은 층은 라면을 제일 굉장히 많이. 라면은 튀김면입니다. 거기다 소금도 많고요. 또 칼로리도 굉장히 높아요. 기름 많고 칼로리 많고 짠 음식이거든요. 당뇨병이나 혈관 건강이나 안 좋은 건 당연하죠.